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 협상 분위기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방법이라고 언급을 했고 북한은 어제 환영을 했죠. 여기에 미국 국무부는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북한 외무성 김명길 대사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론을 환영하며 단계적 접근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 그러한 논의들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단계적 접근 주장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단순히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취지인지 기존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인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도 북미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this country is the fact that at least for three years, the fact tha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happens. It might work out, it might not work out.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를 만났습니다. 북쪽에서 계속해서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다음 주 유엔 총회 기간에도 미국 측과 북미 실무 협상 재개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준영입니다.